걸에 쏘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소매를 이렇게 다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가 여기 소매 사이로 길을 잘못 들어놓고 당황해가지고 제 손목을 쏜 거예요. 근데 말벌이었나 봐요. 손목을 쏘고 꿀벌이었으면은 그냥 죽었을 텐데 쏘고 또 출구를 찾아가지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장을 봤는데 이거는 피쉬스틱, 소시지, 커피, 필터, 요거트 사과 맛하고 블루베리 맛 하나, 얘는 크림이고요. 요거는 우유, 그리고 이거는 마늘 파우더, 토마토랑 이거는 호박 스프, 얘는 버섯 스프, 이거는 푸실리 파스타 500g, 얘는 시금치 잎만 있는 거고, 요거는 아라비아타 파스타 소스, 그리고 얘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은 건데 소시지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총 30.33유로 나왔으니까 한 42,000원 정도? 확실히 한국보다 생필품이랑 식료품 마트 물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고 아직도 좀 부어있거든요. 그래서 찬물 마사지도 해줘야 됩니다. 두 번 먹고 찬물 마사지도 여러 번 하니까 좀 아픈 거는 많이 사라졌고 이제 약간 간지럽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부어있긴 한데 솔직히 처음에 쏘였을 때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막 말벌이잖아요. 막 아나필락시스 쇼크 오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 시스템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약 먹으면서 지켜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부어있고 아프면은 병원을 가보려고요. 지금 여기 약간 빨간 거는 제가 간지러워가지고 좀 벅벅 긁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 처음 쓰였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마 자고 일어나면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